네, 안녕하세요. 호텔 델루나를 통해서 하버드 MBA를 수료한 재원 구찬성 역할을 맡은 여진구입니다. 저는 정말 처음 이제 딱 뵙고 감독님 이제 작가님 또 이렇게 옆에 계신 지은 씨하고도 이렇게 같이 대본 리딩 해보면서 사실 저는 조금 좀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.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대본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데,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까봐 조금 더 준비를 좀 열심히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미 만월의 그 모습에 많이 몰입을 하고 계셔서 전혀 뭐 그런 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걱정은 안 됐었고요. 그리고 특히 옆에 계신 뭐 선배님들하고도 특히 저희 이번에 델루나가 귀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호텔의 이야기인 만큼 만월과 찬성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등장하는 귀신분들과 또 직원들, 또 우리들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, 그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분들께서 이 호텔 델루나라는 작품을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고, 다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려서 계속해서 아마 촬영이 마칠 때까지 호흡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네. 네.